2층도 때가 되었네. 예소드, 도시의 기술에 대한 정리 상황은 어때? 어느새 도시의 기술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나 모였습니다. 책과 정보를 다루는 능력은 사서 중에서 예소드가 가장 뛰어난 것 같아. 그런가요? 전 예전부터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난 꼼꼼하게 무언가를 정리하는 걸 정말 못하는데 말이지. 참 당당하게 말하네. 뭐 그건 그거고. 그래서 어떤 것 같아? 기술이란 것은? 워프 열차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처럼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술 그 모든 것을 긍정할 수는 없습니다. W사는 사람들을 고통의 시간 속에 넣어두고 현상복구 절차를 통해 기억을 없앤 뒤 그 편의성만을 뻔뻔하게 자랑했죠. 이렇듯 도시의 기술은 결과만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면 그 과정을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이 도서관 같죠. 그렇기에 저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 더 분석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했네. 도서관의 공간은 인식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심상을 반영하는 물리적인 공간이랄까요. 그렇기에 도서관 안에서 세상 밖 여러 모습도 재현할 수 있는 거겠죠. 책을 축적할수록 도서관은 확장됩니다. 도서관은 명백히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내부가 더 넓은 것이겠죠. 더불어 이곳은 책의 힘을 물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초대장은 무수히 흩어진 문자들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침반이자 감정을 증폭하는 촉매의 역할을 하죠. 이렇듯 도서관의 기술들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얼핏 듣기만 했는데도 굉장하다는 것을 알겠어. 꽤 정성들여 만든 내 작품이니까. 이 모든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어림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특이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사용하는 상당한 기술에 비해 사용처가 특수하고 비효율적이더군요. 여기서 모든 것을 묶어줄 하나의 가설이 생깁니다. 도서관을 확장하기 위한 목표를 위해서라면 도서관은 그 어떠한 것도 가능한 작은 우주라는 것이죠. 도서관 안에서는 도서관만의 법칙이 있는 세계인 겁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도서관에 대해서는 편한 대로 생각해. 뭐가 되었든 결과만 내면 그만일 텐데. 아니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엔젤라, 상응하는 대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편한 대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대가? 언제부터 느긋하게 대가를 따져가며 일을 하라 했지? 네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은 도시의 기술에 관한 책과 지식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거야. 분명 제게 주어진 건 기술과학 분야의 책을 규칙에 따라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부여받은 원칙에 얽매여 그 이상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본말 천도입니다. 넌 원칙을 벗어날 수 있기라도 해서 좋았겠어? 엔젤라? 알 수 없는 명령들만 받았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서 에너지를 모아야 하죠? 그렇죠. 전 따라야만 하는 거죠.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인간으로부터 비롯한 환상체라는 괴물들을 관리하여 에너지를 추출하는 에너지 회사이자 날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 몸에 이상한 것들이 기어다니고 있어요!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난 차마 못 보겠어. 손을 닫아주세요! 온다고요! 제발요! 지금이라면 복도의 문을 닫아줄 수 있을 텐데, 저들을 살릴 수 있을 텐데. 이래야만 하는 거구나. 나에게 부여한 원칙, 에너지 생산을 최우선으로. 이 반복 속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재료일 뿐인 건가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서요. 대가인 건가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표값인 거겠죠.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요.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에너지 정제 목표치에 거의 도달했으니까. 어제는 선배가 내 동료를 죽였어. 오늘은 내가 다른 동료를 죽일까봐 무서워. 다 내 잘못이야. 인간은 참 연약하네. 같은 상황이어도 늘 다른 표정을 짓지. 죽여줘. 이런 지옥은 견딜 수 없어. 당신도 결국 인간일 뿐이죠. 제가 볼 때는 시시한 광경인데 말이에요. 무대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이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허상. 감정이 강렬할수록 더욱 추출되는 연료. 그렇기에 고통이 반복되는 지옥. 깨닫지 못한 자들이 반복하는 연옥.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천국. 반복 속에서 하나의 완벽한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 무대는 막이 내린다. 그 후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한다. 난 무대 뒤에 기계장치. 무대가 대본을 따라가도록 조율만 하면 될 뿐.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나였던 거겠지.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도달한 곳이 지금 그럴듯한 말을 할 거면 제대로 행동으로도 보였어야지. 잘난 주둥이만 놀린 결과로 너희는 내 앞에 서 있는 거라고. 대가? 대가를 누가 치렀는데? 너희가 대가를 치른 것 같아? 웃기지 마. 너희가 치렀어야 할 대가는 내가 다 치렀어.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는 거 맞지? 예. 아마도 도서관과 엔젤라의 심상이 공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처럼 모습이 바뀌는 건가? 상대에게 굉장히 골치 아팠는데. 같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 전과 같지는 않겠죠. 그러고 보니 그땐 저런 모습이 아니었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마냥 기다려줄 것처럼 보이지 않군요.
온몸에 한기가 드네. 좋지 않아. 매번 이런 식이라면 좋지 않아. 정신이 좀 드십니까? 그래, 오히려 선명해서 짜증나네. 술에 잔뜩 취해서 진상부렸던 일들이 다 기억나는 아침만큼 짜증나는 게 없지. 엔젤라도 마음껏 쏟아내는 것이 분명 필요했을 겁니다. 쉽게 말하지 말아줄래? 넌 너 자신이 강박적으로 가뒀다면 난 하고 싶어도 내 마음 따라 행동할 수 없는 몸이었어. 마음 상하게 하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엔젤라,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신 당신이 대가를 치러준 만큼 저도 돕고 싶군요. 선택? 지금도 나에게 선택 같은 것은 없어. 내가 해야 하는 목표는 명확하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야만 하니까 하는 거지. 반드시 도서관을 완성하고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단 하나의 책을 찾아내는 것뿐이야.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애초에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이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정해졌다고 반드시 따르는 것이 이성적이고 현명한 것이 아닐 테죠. 세상이 변화하는 만큼 우리는 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그래. 다 맞는 말이고 그럴싸한 말이지. 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나 궁금하네. 그래도 예수들랑 다른 사사들 모두 힘내서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라면 해줄게. 고마워, 다들. 엔젤라도 분명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향도 있겠죠. 그런가? 말은 많아졌는데 전보다 성격이 안 좋아진 것 같아. 롤랑, 당신은 어떤가요? 변하고... 나? 나는 이제 와서 변하기에는